구슬 풍선을 약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세요. 꼭지 부분부터 10cm 정도로 풍선을 잡고 꼬아주세요. 10에서 11cm 정도로 풍선을 구부리고 꼬아서 리본 한쪽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둔 리본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나머지 한쪽도 만들어주세요. 리본 가운데 방울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밑에 부분도 크기를 맞춰서 풍선을 꼬아주세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잘라 매듭 지어주세요.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신 후 남은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귀여운 미니 리본 완성입니다.